아, 전남 영광입니다. 굴비로 유명한 예, 영광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가는데 1호! 아이고! 다시 여기서요? 옆에 차 한 대서 있어요? 차서 있고 오른쪽에 사람 있어요? 전화 거는 사람 있어요? 가는데 아기가 어린이가 예 이렇게 예어 애기 우네 애기 울어요 예 그랬더니 사고 나자마자 옆에서 오 그러면서 누가 사고 나자마자 누가 오 그러면서요 바로 여기 애가 여기서 내리죠 네 그리고 내려 있었는지 지금 내린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 아저씨 이 아이의 보호자예요. 네, 이차 이분이 타고 오신 거예요. 여기서 여기 요 차에서 내린 애가 요리통 나오고 나중에 보니까 할아버지 같아요. 자, 그러면 이분이 올려주신 글을 보겠습니다. 전남 영광군 법성 오른쪽에 전화하는 분이 보호자세요. 예, 거기 서 있던 차도 그 보호자의 차량입니다. 아이는 그 뒤에서 뛰어나왔어요. 근데 보험사는 불박차 80%라고 그래요. 여기 이면도로고요. 스쿨존도 아니고요. 횡단보도도 없고요. 정확히는 할아버지 할머니신 것 같아요. 아마 할머니는 차에 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저는 저차서 있는 것도 보고요. 전화 통화 중인 그 사람도 보고요. 그러고 지나가는데 아이가 다치니까 네. 다치고 난 다음에 아, 저분이 보호자시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아,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80대이시면 변동이 없대요. 억울하면 경찰 불러서 접수해서 진행하래요. 미쳤어? 경찰 불러 무조건 되고 차가 가해자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벌점하고 범칙금. 아, 억울해요? 80대이시면 억울하세요? 그럼 경찰한테 가서 벌점 범칙금 먹으세요! 이런 어느 보험사야.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대처하는 걸까요? 과연 몇대 몇인지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죠. 여기서 굴비사로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굴비사, 아마 할머니는 굴비사로 들어가시고 할아버지는 거기서 전화 걸고 계셨었나요? 하여튼 굴비사로 온 외진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어린이가 잘못이 아니죠. 보호자가 제대로 보호를 했었어야 되죠. 어린이라서는 결국 보호자의 잘못입니다. 자, 어린이가 더 잘못했다. 어린이 100% 잘못이다. 투표 시. 어린이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90%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 10% 있습니다. 불박차가 80%? 단한 표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느 보험사예요? 어느 보험사? 아니, 80대 20은요, 이럴 때입니다. 여기 차가 없고요. 이차 없고, 애가 건너는 게 보이는데, 그걸 못 보고 들이받았을 때, 그때는 80대 20이 이런 길에서요. 여기 차두대 다닐 수 있는 곳, 거기서 어린이 사람 건너는 거를 한눈팔도 못 봤다. 그럴 때 80대 20 하는 거예요. 근데 요차 뒤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이거 어떻게 피해요? 예. 으아! 예. 지금 여기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피해? 도대체 보험사는 언제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으아! 블랙박스 없을 때, 그때는 저런 사고. 예, 차 뒤에 사람이 나왔을 때한30% 정도 봤어요. 보행자 30, 차70 정도 봤어요. 옛날에. 블랙박스 없던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그럴 땐 그렇게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아니죠. 예, 옛날 옛적에는 자동차 70 정도로 봤는데요. 아, 그러면 서 있는 차마다 갖다 한대 쓰고 또한대 쓰고 또한대 쓰고 차 여러 대서 다 섰다 갈 수는 없잖아요. 마음은 그 차에서 차를 거다 세워두고, 그리고 할아버지 이쪽에 계시고,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고 싶죠? 아니, 손잡고 있던 거를 썼어야죠. 마음은 100대, 저 어린이 100%이고 싶어요. 현실적으로는 서 있는 차 때문에 시야 확보 안 되니까, 혹시 모르니까, 좀 천천히 지나갔더라면 하는 측면에서 블박차에게 한 30%? 옛날은 이제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보험사는 왜 블박차를 80%라고 할까요? 할증 많이 시키려고, 예. 불박차 80이든, 어린이 80이든, 보험에서 나가는 돈은 똑같아요. 어차피 치료비는 다 대줘야 돼요. 예, 그리고요, 아유, 이제 치료 그만하세요. 앞으로 이거 갖고 치료하세요. 이 돈으로. 자, 향후 치료비, 앞으로 치료비 이만큼 줄게요. 그래서 돈을 싸줍니다.
한 100만 원 정도 주고서 합의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보험사에서 나오는 돈 똑같아요. 그러니까 할증은 많이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80대 20이에요. 아이 보험사도 못됐어. 그러면서 불만이에요? 불만 있으면은 경찰서 가세요. 경찰서 가서 벌 좀 하고 범칙금 먹으세요. 이런 도대체 어느 보험사입니까?